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아, 예. 구체적으로 회장님, 그 아톰이 그 저희 교회랑 역사 연도가 같은데 그 11년 그 아톰이 역사에서 고객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게 어떤 거인지 좀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시죠.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것이 애기 철학, 젖소 철학 이런 이제 표현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목장주가 젖소를 잘 돌보는 것은 우유를 얻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젖소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유에 목적이 있는 거다. 그런데 애기 엄마가 애기를 잘 돌보는 것은 애기로부터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애기 자체에 목적이 있다. 좋은 비유입니다. 네. 그런 비유를 하면서 이제 우리 회원들에게 절대 사람을 수단으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경우도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 궁극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의 경영 목표 중에 1번이 고객의 성공 이렇게 했어요. 보통은 이제 고객 만족, 고객 감동 이렇게 가죠. 예. 그런데 고객을 만족시키고 감동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은 돈을 벌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의 목적은. 그러니까 감동이나 만족은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조이는 고객 자체의 성공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는 우리 회원 한 분 한 분들을 이제 섬기는데 예를 들면은 세미나를 하면은 아침 10시쯤 시작을 해요. 그런데 사실 뭐 부산, 목포 이런 데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뭐 새벽 5시 일어나가지고 아침밥도 못 먹고 그냥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배고플까 싶으니까 마트에서 이렇게 떡을 사고 이렇게 주스 좀 사가지고 그것도 좀 예쁘게 진열해놓고 정성껏 예, 최소한 좀 배고픈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고객들을 섬기기 위한 그런 액션이 이제 나왔던 거죠. 예를 들면은 또 수당을 주는 것을 그때 이제 이제 보름 단위로 이렇게 주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알지요. 그리고 매출이 크지가 않으니까 누가 매출을 일으켰는지를 아는 거예요. 저녁에 내가 수당을 넣어놓고 갈 테니까 내일 아침 찾아서 쓰라고. 왜냐하면은 그분이 내일 아침 차비가 있을까? 정신값이나 차값이 있을까? 이 주머니 사정까지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얼마라도 이렇게 그때 해봐야 6만 원, 7만 원 이렇게 수당 발생하는데 회장님, 그 마음이 회장님한테 있었기 때문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우리 회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젖소 비유랑 그 아기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 비유 같습니다. 수단이 아니라 이 사람의 성공이 나의 행복이다. 그 어머니의 마음. 저는 그 리더십은 항상 지휘자의 마인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지휘자 봤을 때 아니 바이올리니스트나 첼리스트는 죽어라고 연주를 해서 월급을 받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허공에서 휘둘러가지고 저런 높은 연봉을 받나 보니까 그게 제가 무식한 거였더라고요. 남의 소리를 내게 해주는 거. 그리고 그 소리들이 하모니를 하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도 목표를 해보니까 리더십이라는 게 사람들의 최고의 소리를 끌어내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11년 만에 아톰이가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데는 회장님께서 아까 직원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그분들 안에서 최고의 소리를 끌어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주의자가 아무 생각 없이 팔만 흔든다고 하면 그 연봉 안 주겠죠? 예.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다 들어있죠. 모든 악기의 소리가 다 들어있고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얼만큼의 강도로 소리를 낼 건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모니가 주의자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있어야 사실 주의가 되는 거죠. 경영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 건지 어떤 작품을 만들 건지 하는 것이 이 리더 속에 명료하게 들어있지 않으면은 그 조직은 자꾸 방향을 잃고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리더는 정말 생각쟁이여야 된다. Sure. 그래서 제가 홀을 몽상이라고 했습니다. 몽상가가 돼야 된다. 그쵸?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리더의 주 업무 중에 하나다. Sure. 그리고 그것을 단순하게 어떤 하나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경우의 수를 Sure. 예, 변수들까지 복합해서 또 환경의 변화, 상황의 변화까지 다 감안을 해서 상황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도 다 가지고 있어야 이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